개그맨 홍윤화, 김민기 커플이 오는 11월 부부가 된다. 개그맨 부부 탄생에 축하가 계속되고 있다. 9일 홍윤화 소속사 JDB 엔터테인먼트 측에 따르면 홍윤화와 김민기는 오는 11월 17일 오후 6시 서울 유일탑 호텔에서 웨딩마치를 올린다. SBS 개그 프로그램 웃음을 찾는 사람들 선후배로 인연을 맺은 뒤 지난 2010년부터 교제해온 두 사람은 열애 8년 만인 올해 결실을 맺게 됐다. 두 사람은 그동안 서로를 향한 애정을 숨기지 않으며 알콩달콩한 연애를 이어나갔다. 지난 2011년 교제 사실이 공개된 후 김민기는 KBS ETV 안녕하세요, SBS 내일은 시광 등에서 홍윤화에게 공개 프로포즈를 하며 눈길을 모았다. 이들은 SBS 연예대상 등 공식 석상에서도 서로를 언급하며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다. 지난 2016년에는 우차싸에서 콩닥콩닥 민기쌤이라는 코너에서 호흡을 맞추며 실제 커플의 케미스트리를 내세워 사랑받았다. 지난해 SBS 자기야 100년 손님에도 동반 출연, 굳건한 애정 전선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홍윤화, 김민기는 박미선, 이봉원, 윤형빈, 정경미, 김원효, 심진화, 강재준, 연영 등을 이어 또 한 쌍의 개그맨 부부가 된다. 이뿐만 아니라 장수 커플로서 만인의 부러움을 샀던 두 사람이기에 축하가 쏟아지고 있다.